여기가 맞았던 것 같은데 4층인가에 있어. 여기 지금 롯데몰에 왔고요. 구경할 게 있어서 구경하고 국밥 먹으러 갈 거예요. 괜찮 먼저. 보시오. 더 많이 먹을까? 좋았어. 저희 더 많이 두 개 주세요. 여기가 음식 거의 3분 만에 나온다 그랬어. 내장 먹을 수 있지? 여기가 서울식 국밥이래. 원래 하동관이라고 명동에 엄청 유명한 국밥집이 있는데 곰탕집인데 여기가 거기서 약간 파생된? 그 우리 먹었던 그거 같은 거 아니야? 그 마장하는 국밥? 그거 좀 달라. 너가 보면 좀 놀랄 거야. 왜? 이건 진짜 곰탕이라 맑게 나와. 그거는 뽀얗게 나왔잖아. 사골같이? 응. 근데 저 수육이 가운데 내장이야? 어. 같이 내장시킨 같이 시켰는데? 먹어봐, 맛있어. 내포라는 건데. 이거 말장난을 이렇게 쳐놨어. 더 많이, 더 많이, 저것도 더 많이. 응. 어우, 더 많이, 3만원이야. 와. 감사합니다. 더 많이. 와, 미쳤다, 야. 와. 아, 이건 언니도 이 양은 처음. 와, 이거 봐.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소주 있어요? 혹시 오리지널도 있나요? 빨간 거? 아니, 빨간 거. 아, 그러면 진로 하나 주세요. 국물 먹어봐. 아, 좋아. 감사합니다. 국물 먹어봐. 어때? 좋지?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그치? 천천히 다 먹어. 아따, 좋다. 파 넣고, 난 후추. 충분히 간은 돼 있어, 그치? 와, 너무 좋다. 와. 여기 너랑 너무 오고 싶었는데. 그리고 뭔가 되게. 건강하고 고급진 느낌. 와, 근데 비싸긴 하다. 짠, 짠. 고기가 이게 진짜 미쳤다. 뜨겁지? 너무 맛있어. 맛있다. 그치? 겨울에 이렇게 맛있네. 그치. 겨울에 오면 좋지. 겨울에 명동에 있는 그 하동관을 가보자. 본점. 우리가 갔던 거랑 또 다른 건가? 이거 뭔가 식감이. 식감이 재밌지? 꼬들꼬들 뭔가. 비 오는 날이나 그럴 때 이렇게 맛있어. 김치 어때? 괜찮아요. 보통은 얼마인 거야? 보통이 15,000원. 제일 기본이? 응, 제일 기본이 15,000원. 그리고 이 안에 고기 양이 완전 확연히 다르지. 아, 너무 좋아. 맛있다. 그냥 이런 얇은 고기 있죠. 김치 맛있는데? 오, 향이 막 세거나 그렇진 않지? 아따, 좋다잉. 이런 내장이 되게 특이해.
뭔가 약간 소란 줄 알았어. 비슷한 모양이지? 아니야? 그런 모양의 그런 식감이기도 해. 꿀소라 보도. 안 뜨거워? 그렇게? 뜨거워. 나는 좀 뜨거운 걸 잘 먹어. 넌 못 먹잖아. 안 넘어가. 진짜? 뜨거워서. 거의 세숫대야 냉면 같은 느낌이야. 여기가 딴 데에 비해서 타겟층이 조금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웨이팅이 좀 덜한가? 아니? 주말에 보니까 안 쓰네? 주말엔 맞나? 아우, 이번 겨울에는 곰탕 좀 많이 먹으러 다녀야지, 국밥이랑. 거기도 한번 가야지, 소소소까지. 이전했잖아. 어디로? 신촌에서 을지로로 이전했어. 재밌잖아. 겨울에 가야 돼. 약간 살짝 오돌오돌 떨면서 먹어야 돼. 거기서 싹 소주 한잔 먹어주면 싹 몸 갑자기 열 수 있는 사람. 내장을 먹는 거니까? 깔끔 그 자체, 맞지? 나도 진짜 고기 다 먹었다, 와. 난 이런 얇은 고기는 좀 많이 먹을 수 있어. 그치, 딱 부담 먹고 좋지. 하루 거의 같이. 너무 맛있습니다. 아우, 열 싹 오른다. 열이 싹 올라, 든든해. 2차. 맥주 한잔 안 해? 와인? 나 쉐이크 한 잔. 아, 오케이. 아, 섹시 오랜만이네. 왜 감자튀김 맛있어? 감자튀김은 식감이 너무 좋아. 해감자. 해감자가 분명해. 아, 이제 또 이거 여기다 먹는 거잖아, 원래. 이게 맛있다고. 와우. 이게 건강한 느낌이죠, 사실.